예, 안녕하세요. 더테크의 차혜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테크의 줄리아입니다. 황삭 이제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삭 관련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옆에 3D 가공 관련해서 뭐가 엄청 많죠. 네. 왜냐하면 저희 거는 엑스퍼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네, 이제 3D에서도 프로페셔널이 있고 엑스퍼트가 있잖아요. 네. 일단 그 제가 이 정삭 관련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네, 그 차이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황삭도 여러 개 있고 정삭도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엑스퍼트니까 그래요. 프로페셔널은 뭐뭐가 있냐면, 네, Z 단계별 평행선, 네, 이렇게 황삭에선 두 개가 있고요. 정삭에서는 Z 단계별 평행선, 면 선택 평행선, 그리고 평탄면 HS4K,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드릴 때 프로페셔널은 그냥 뭐 부품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엑스퍼트는 금형집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왜냐면 형태 자체가 더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뭐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평행선이란, 네, 면 선택 평행선,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뭐냐 많이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행선이랑 면 선택 평행선. 뭐라고요? 이거 두 개. 평행선. 면 선택 평행선. 이렇게 두 개를, 네, 이제 알려드릴게요. 차이가 뭐야? 이렇게 많이들, 네, 물어보니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평행선 있죠? 네. 얘를 눌러보면 여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이 면 선택 평행선을 눌러볼게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이 면을 찍으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면 선택은 먼저 누르고, 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면을 찍어요. 가공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네. 어, 얘 찍고 얘. 얘 찍고 얘. 이런 식으로 완료. 누르면 다. 지금 4파이로 가공을, 네, 한번 해볼게요. 위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네, 다음 얘도 다음 각도 0도 줄거리 제로에 1피치로 해서 다음, 오케이, 제품의 각선 마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선택한 면만 이제 가공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또 평행선은 뭐냐? 똑같아요. 기준이 어떻게 잡냐 그거거든요. 얘는 일단 가공하고자 하는 도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일단 보여드리긴 해볼게요. 여기에서 외곽선을 추출을 해요. 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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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평행선으로 들어갈 거고요. 동일해요. 4파이로 가공을 할 거고요. 다음 얘도 동일하고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보면은 외곽선을 찍어야지만 툴패스가 나오겠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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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면 선택 평행선으로 만들었고요. 밑에 있는 건 평행선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죠. 이 평행선은, 네, 면이 막 많아요. 찍어야 될 면이 많아. 네. 그러면 평행선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궁금한 거예요. 평행선도 외곽선을 찍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면을 선택하거나 외곽선을 선택하거나. 오케이.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예시로 한 이 모델은, 네, 지금 보면 면이 얘, 얘만 찍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그래요. 근데 모델이 복잡해. 막 면이 엄청 많아. 막 20개, 막 30개 돼요. 그럼 얘를 옆에 들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찍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네. 만약에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면이 너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그러면 이 바깥쪽 있죠. 네. 얘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우측 클릭하면 추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추출을 한 후에 여기로 들어가서 이걸로 하면은 훨씬 편하겠죠. 나중에, 그쵸? 면이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죠. 있으니까. 그쵸? 면이 100개가 있든, 네, 1000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방금 이 그 추출한 외곽선 있잖아요. 네. 얘를 찍고 우측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죠? 한꺼번에 면이 선택이 되는 거지만은 면선 때 평행선은 그걸 일일이 다 찍어야 돼요. 눌러야 되는 거잖아. 네. 안에 면이 몇 개가 있던. 그렇죠. 면이 몇 네. 가지 없다.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찍어주면 된다라고 네. 하면 면 선택 평행선을 사용하셔라. 근데 안에 면이 너무 많다라고 네. 하면은 네. 평행선으로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편리할 때 이거 쓰시면 되고 면 선택이 더 편리할 때는 면 선택으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안 맞았나요? 타이밍이 좀 안 맞네. 오늘.